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. 야간 운전은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운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하죠. 하마터면 아찔한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.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한밤중 도로 위에 누운 여성입니다. 지난해 5월 말 울산시 한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. 자정 무렵 캄캄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방 도로 위로 뭔가가 나타납니다. 차를 운전한 제보자는 처음엔 인근 공사장에서 안전 펜스가 떨어져 나온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여성이 다리를 벌린 채 도로 위에 위험천만하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여성은 술에 취한 듯 보였다고 하는데요. 제보자는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고 도로 옆으로 급하게 차를 세웠다며 만약 도로 위 누워있던 여성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라도 났다면 자신은 범죄자가 됐을 거라고 토로했습니다. 여성이 누워있던 이 도로는 밤엔 차가 없어서 시속 70km 이상 달리는 차들이 많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는데요. 누리꾼들은 날마다 갱신되는 도로 위의 진상들, 평소 운전 습관이 좋아서 화를 면했네요. 운전자 인생을 바꿀 지뢰 같을 존재, 꼭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